아, 야, 근데 약간 긴장된다. 트위치처럼 보이니? 어, 스포 뭐 있지? 21일까지 어떻게 기다리면 금방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올리언 오브 다섯 번째 티저로 공개된 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리언 오브 준지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섯 번째 멤버인 저 나인이 멘션 파티를 하게 됐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올리언 오브 러브 마지막 멤버입니다. 오늘 일요일이고요. 제가 블루오션 미디라고 써놨는데 제가 이제 파란 머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청량한 5월 21일 올리언 오브 컴백 마음에는 준지인데요. 네, 여러분이 귀엽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즐거운 9시간입니다. 제가 9니까 저랑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해시태그를 뭘 했냐면 일요일에는 밥러브. 왜냐면 일요일은 짜파게티 요리사 알죠? 그래서 제가 또 먹을 것도 좋아하고 오늘 유독 짜파게티 먹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아쉬운 음식 먹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멘션 파티를 시작하겠고요.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트위치처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실지 모르겠지만 갑니다. 아, 야, 근데 약간 긴장된다. 레츠 고! 다시 안 눌렀지롱. 레츠 고. 됐어. 됐어. 또 이렇게 됐나? 무슨 일이요? 오빠가 답 달아줄 때까지 숨 참고. 그거 안 되죠. 드디어 모자를 벗고 예쁜 머리 공개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당연히 좋죠. 날아갈 것 같아요. 홍진이 머리 모양 너무 잘 어울려 가시는데 뭐 좀 부려봤습니다. 자, 시작이 좋습니다. 제가 1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더 방롬님 스포해주세요. 스포 뭐 있지? 준지야 이번 꼭 안무도 멋있어요. 네, 완전 멋있죠. 바운스가 싹 가서 나는 거 보겠어. 사비가 굉장히 따라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X자부터 다 보여주면 됩니다. 여러분은 저희의 천사입니다. 네. 제 등에 날개가 있을 것 같아요. 노래 추천! 아, 이거 너무 쉽죠. 바로 Only One of Me. 오늘은 앞이 보여요? 마음속으로. 와, 이거 생각보다 빨리 해야겠다. 절대 미라한테 밀리지 않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누굴까? 21일까지 어떻게 기다리면 금방 갈까요? 하셨는데 아, 간단합니다. 러브 형과도 놀다 보면 어린 시절의 사진 없어요? 보고 싶다. 당연히 있죠. 러브 교복 입은 것도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와우. 아, 저는 사진기 있을 때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느 형아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니 올려놓고 형들은 저의 전부다 사랑해. 블랙 와플치. 와, 이게 말하면서 하기 되게 어렵네요. 나 멀티 잘 되는 편인데. 아, 멀리시아 다시 가고 싶다. 되게 재밌었었는데. 분덕이 나왔어요. 혹시 나 머리 브릿지 아신데 완전 이쁘죠? 보고 싶어 죽겠어. 나도. 비 오는 날엔 힙합입니다. 같이 춤춰요. 우리가 처음 만난 지 거의 1년 됐어요. 와, 대박이다. 딱히 다를 내가 좋아서 사준다. 멋있다. 제 천사네요. 초밥 사주신다고. 아, You're my angel. 와우,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제가 이렇게 멘션 파티를 해봤는데요. 답변을 못 해주신 분들도 있었고 답변을 해주신 분들도 있었지만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좀 더 제가 신경 써서 답변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오늘 멘션 파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멘션 파티. 제가 한 시간
동안에 멘션 파티를 했는데 저의 멘션 파트 오늘 주제 약간 희망을 드리는 그런 멘션 파트였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어떻게 말하면은 좀 더 평소에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실까, 그리고 더 힘을 내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멘션을 남겼고요. 아, 정말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후딱이네요. 이게 멤버들한테 들었을 때는 별로 몇 개월 못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또 타자가 빠르다 보니까 역시 모든 분들께 답글에 달아드리고 싶었지만 이게 엄청 막 빨리 내려가 버려가지고. 들려오는 소문이 있던데 멘션 파티에 답변을 제일 많이 한 멤버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나오는 노래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한다, 내 마음을 훔쳤다 이런, 오늘 집에 가서 하나하나씩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되겠어요. 너무 재밌었고 오늘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요일 주말에 저 때문에 황금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저한테 시간 빼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곧 컴백하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곧 여러분 앞에 설 테니까 그때 동안 몸 건강히 만들고 저희 봐주시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울려너브 곧 컴백하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내요. 안녕. 밥 맛있는 거 챙겨 먹고요. 5월 21일 저희 컴백 많이 기대해 주시고 노래와 안무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뮤비까지 너무 이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올리오너브 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마워요.